멀티클라우드에 대한 꿀떡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이 확산되면서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멀티클라우드의 특성을 설명하고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가 이 문제를 읽고 이 답안지는 아직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보면서 사실은 실시간 멘토링을 지금 바로바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일단 멀티클라우드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단일 클라우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에 대한 문제. 단일이라는 거는 하나이라는 거,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말인 것 같고요. 멀티는 여러 개가 묶여서 클라우드를 형성했다는 용어 같습니다. 제가 추측만 해본 그렇습니다. 실제로 멀티클라우드는 두곳 이상의 클라우드 밴드가 제공하는 두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접근 방식. 레드햇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그런 감을 가지고 멀티클라우드 특성을 접근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구축식 고려사항을 설명하시려니까 결국 물어본 건두 개입니다. 멀티클라우드의 특성을 설명하고 구축식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문제점 대두 이렇게 돼 있죠. 문제점 대두에서 지문에서는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단일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점 대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플로우는 상당히 잘 썼다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클라우드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이러면 개념, 즉 정의가 와야 됩니다. 정의. 정의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요소 같은 게또 와야 되겠죠. 멀티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그 다음에 그 특성. 이런 것들이 쭉 물어본 게 특성이니까요. 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업무 유형과 멀티클라우드. 근데 이렇게 표현되면 요 그림은 멀티클라우드를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죠? 두 개에서 N개. 예,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클라우드의 특성은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사실 특성을 설명할 때요 부분인데 요 부분 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멀티클라우드의 그냥 그 공학적인 특성을 설명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특성 중에 업무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 측면이라고 두 개를 기술적 지원 측면하고 업무적 지원 측면이라고 두 개를 나열했단 말이죠. 이두 개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관계. 이두 개를 엮어주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그, 읽고 해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엮어주면 좀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입니다. 구축식 고려사항. 아키텍처 관점 나왔죠? 이제 관점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 요, 나목차 좀 이상하죠? 요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키텍처 관점이라고 해서 멀티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스타일과 뷰 이런 것들로 했는데 아, 이건 조금 클라우드를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포지션으로 접근한 게좀 아쉽네요.
요 관점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두 개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답안일수록 관점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그 자기적인 관점을 설명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기적인 관점이 안 되도록 그림이나 도식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왜 내가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꼭 어필을 해주고 설명을 달아주고 이렇게 가야지만 그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요 3단락은 다시 한번더 고민하고 써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점은 특히 나 목차가 좀 이상해요.